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. 현재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.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 이상을 보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. 광주에나 최고 기온 34도, 광양 35도, 강진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. 특히나 구례와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폭염이 계속될 때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시. 편이 좋겠고요. 물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.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현재는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습니다.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짙게 끼어 있는데요. 영암과 목포 등의 가시거리가 20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.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순이 35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. 여수 33도, 순천 35도가 예상되고요.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1도, 영암 33도, 장흥과 완도 34도. 까지 오르겠습니다.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은 31도가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. 이번 주에 더위가 절정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.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습니다